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가 눈에 띄네요. 예, 눈에 띄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자가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기획자가 있는 것이고 말에 포인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없고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많이 주장한 게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왜 동일시에서 공장에서 일한 사람과 위안부에서 일한 사람이 왜 같아야 되냐 이런 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 계속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기다리는 말이겠죠. 여기서 보면요. 왜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을 공격했나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즉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일본이 사실상 이 가장 그 삐그덕거리는 이게 다 일본이 현재 아베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베가 거의 2006년, 7년 1차 집권을 하고 5년 후에 2012년에 다시 2차 집권을 해서 여태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집권 10년 차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가 지금 사실상 퇴진 위기에 있어요. 아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못하면서 일본에서 자민당이 추락하고 있고 아베가 지금 엄청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일 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가장 일본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이건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면.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집중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공장 노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위안부인데 공장 노동자와 함께 어떤 정신대 문 대책 협의회에서 모든 일을 관할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일본이 기다리는 말입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정의기억 연대에 있는 위안부 쉼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할머니가 공장 노동자들과 위안부를 계속 분리하는 발언을 해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부와 관련도 없는 정 의원이 왜 위안부를 팔아서 모금하고 외치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이 왜 위안부와 관련 없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까지 정 의원에 합사를 해서 왜 모금을 하냐고? 응? 정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뒤로 하고 했다. 제가 사실 이 기자회견이 나오기 전에 일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이용수 할머니는 입에서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일본의 언론들이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기대한 말은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말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본의 논조는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는 장본인은 대한민국의 정의기억연대, 거기에는 윤미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그 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정의기억 연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정의기억 연대를 정말 바꿔야 된다. 집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다른 단체가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려요. 한마디로 정의기억연대는 이제는 손을 떼라. 그러면 제3의 단체가 나와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맡아라라고 하는 게 계속 들려요. 제 귀에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기회에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수요 집회를 없애고 정의기억연대 자체를 존재를 없앤 다음에 적당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제3의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교육, 학생들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정렬 선배님은 제가 생각하는 게 네. 뭐 오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이상해요,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요. 보셨겠지만 생방송으로 한 35분 정도 말씀하신 가운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면 많은 분들이 생방송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2살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명쾌하거나 간단 명료할 수는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두서없는 말이 오갔어요. 그 강조점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 뭐가 가장 큰 지금 답답함과 안타까움이냐면 본인이 일본군에게 당했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죠. 할머니께서 쉼터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살게 했다는, 살게 했다는 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관리한 것이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 또 한 가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온다는 것이 바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할머니도 보시고 똑같이 언론이 말한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을 본인의 말씀으로 여러 번 하셨어요. 지금 할머니께서는 언론에 줄줄이 이 부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용당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을 돈 얘기가 많이 예, 여러 번 얘기했고 돈 얘기가 여러 번 나왔고 이 중요한 것이 할머니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본인이 겪고 옆에서 들은 팩트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부정이라고 이렇게 죄를 벌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검찰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존재인지를 엊그제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11주 전이라 많은 국민들이 조작까지 하면서 또 한명숙 정총리 건이 지금 수면 위로 불거져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 아니란 거를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할머니께서는 언론이 말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에게 죄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아 할머니가 그동안에 억하심정이 많으신 건 이해는 하지만 전혀 지금 객관성을 놓치시고 계시고 뭐 언변이야 두서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뭐 방송인도 아니시고 기자회견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표현도 잘못되신 거고요. 왜냐하면 30여 년간 윤미향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전 국제적인 관심으로 팩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지금 모든 관점이 김복동 할머니 건, 그다음에 뭐 미국 갈 때 600만 원 모았던 건, 그러니까 얼핏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억울하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지금 35분 동안 네. 억울한 화풀이 하듯이 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기자회견을 보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 할머니가 억울한 건 있으시구나 개인적으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오히려 봐요. 네. 예 아무튼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인데 할머니조차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의혹 제기와 카더라 통신에 지금 다 매몰되셨고 검찰에서 죄를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상당히 좀 오해가 있으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이 기자회견은 기획자가 있습니다.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할게요. 이 전체적인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비판하는 얘기는 없어요. 일본의 책임이 있고 일본을 비판해서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도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윤미향을 까요. 정의기억 연대를 까요. 오히려 이 기자회견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냐면 있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함을 얘기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떤 저기 일본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진전이 없다라고 서운함을 얘기했다면 예. 진정성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를 비판을 하지 않고 윤미향과 정의경 연대를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어떤 배우가 있냐 정의경 연대를 죽이고 윤미향을 죽이고
결국 수요 집회를 멈추게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예상해드리는 제3의 단체가 나타납니다. 검찰이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상 정의경 연대의 집회나 활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고 제3의 단체가 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는 정의경 연대가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럼 그동안 수요 집회 그리고 소녀상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참 안타까운 마침 일본의 아베가 퇴출 위기에 있을 때 그것도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에 진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이 터지고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모두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에요. 왜 정의경 연대에서 공장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모두가 그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을 한 거고 우리는 끌려가면서 참혹한 일을 당했다. 그럼 일본이 바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의경 연대의 위안부 쉼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모두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한 게 아니다. 그 일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정의기억 연대에서 근로정신대 문제와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더 피해를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기자회견으로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1차 기자회견 때보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의 신빙성과 어떤 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자회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타깝고 예. 배우의 어떤 사람들이 이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직접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기자회견을 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뭐 더 새로운 거 나온 것도 없고 뭐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도 뭐 앞으로 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오히려 안 하지 못한 어떤 기자회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교육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배제시키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건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사죄와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것은 계속 친하게 지내는 얘기를 것이죠? 강조하고 네. 정부를 배제시키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미향을 배제시키고 이거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3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정의경 연대 이외에 진짜 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면서 어떤 단체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위안부와 관련도 없는 정 의원이 왜 위안부를 팔아서 모금을 하고 외치냐라고 하면 이 말이 팩트 같아요.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만을 위하는 단체입니다라는 분명한 단체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윤미향 당선인이 위기에 몰리기보다도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까지 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자회견이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머니를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세가 92세고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정신적으로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정말 나쁜 놈이죠. 예. 어떤 누가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누가 기자회견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를 뒤에서 조종하고 저는 위하는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해야지 우리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